사뿌리 24 24시간 동안 비싸게 대 저렴하게. 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비싸게가 좋을 겁니다. 아 이거 지면 오늘 그냥 왠지 죽을 것 같잖아. 아 뭐야 이거. 자 여기 4개의 물건이 그려진 사진이 있습니다. 자 서로 하나씩 골라서 더 비싼 제품을 고르시는 사람이 오늘의 승자입니다. 아 이 4개 중에 온라인에 있는 정가 기준입니다. 아... 다 비싸기로 한때까지 하는 애들이거든요. 자 1번 명품 목걸이. 네. 2번 최신 8K TV. 오. 3번 명품 의자. 4번 최신형 승용차. 일단 아반떼는 5,000미터로야. 그게 엄청나게 비싼 그 차는 아니라가지고. 근데 사실 여기 나머지 중에 막 이렇게 4,000만원씩 하는 게 있나? 이런 금속들이 이제 진짜 비싼 거는 막 억대도 그냥 가지 않습니까? TV는 솔직히 말하면 비싸긴 한데 자동차급은 아니야. 백화점인가 마트에서 본 것 같아. 전시대 있는 거. 그리고 솔직히 얘 봐봐. 진짜 딱 봐. 개 비싸 보이잖아 이거. 이런 의자 이런 게 진짜 알고 보면 막 진짜 뭐 유명한 아티스트가 만든 뭐 의자 다 해가지고 진짜 막 억대의 가치를 지닌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거든. 아반떼보다 비싼 목걸이일 수도 있잖아. 목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두 개 함정이야. 이게 함정이야. 함정이고 요게 약간 앤디 워홀이 디자인했거나. 근데 그거까지가 함정. 테레비가 실은 엄청 비싼 게 아닐까.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지 얘는. 자 강호이는 8K TV 네. 진열이 목걸이 골랐습니다. 예.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8K TV 1,110만원. 아! 아반떼 맞아. 저렴하다. 자 명품 목걸이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인어의 눈물. 내가 몇 억 할 것 같아. 498만원. 야 이거 뭐 이게 얼마예요? 저 4천? 정가 3,200만원입니다 야 이 의자네 제일 비싼 게. 이게 뭔데? 자 이 의자는 루이비통 의자입니다. 그냥 루이비통 의자? 아 루이비통 의자. 루이비통의 의자인데 1억 1,350만원. 1억짜리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절로 펴져. 자 강호이 승리! 이게 제일 비싼 거 못 봤잖아. 오늘 비싼 걸 고른 만큼 비싸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와. 자 이거 봐주세요. 빨래비누를. 자 독일산 프리미엄 티슈입니다. 뭐야? 처음 보는. 뜯는 것도 좀 이상하다. 오. 아 근데 약 좀 부드러워. 오 나도 만져볼래. 오. 이게 못 만지지. 오 내 거. 자 당신은 이거. 아니야. 드로마리유지. 아 너무 익숙했어. 오. 진짜 다른가 봐. 자 이것도 봐주세요. 이거 뭐야? 노르웨이 빙하지 대 천연지하 안반수입니다. 와 물도 이렇게 고급으로 준다고? 빙하 안반수. 아 노르웨이 냄새 난다. 노르웨이 냄새가 뭔데요? 잘 모르겠네. 저는 뭐 봐주는데요? 오랜만에 옥탑방을 생각하면서 수돗물. 아니 너무 아니 집에 정수기 있잖아. 정수기는 비쌉니다. 아씨 수돗물 끓여 드세요. 아 수돗물. 오늘 점심은 한식입니다. 이야 비싼 한우 된장찌개, 저렴한 컵 된장찌개, 고급 청란으로 구운 계란 후라이, 일반 계란으로 구운 계란 후라이. 계란이 이런 색깔이야. 색깔 봐. 고급 햄, 분홍 소시지, 고급 발효김치, 저렴한 편의점 김치, 고급 기장쌀에 넣어 밥을 지은 밥, 그리고 태국쌀입니다. 아 우리나라 쌀도 아니야. 아 태국쌀이 좀 더 저렴한가 보네.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밥에 찰기라고는 없는데요. 자 수저도 평범한 수저가 아닙니다. 어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 박스야. 비싼 수저입니다. 비싼 수저. 와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거의 한 20만원 했습니다. 20만원이라고? 버스자로 한우 된장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야, 된장 건더기라고는 거의 뭐 참을 수 없다. 컬러 차이. 아니 제거 말까요? 어디 맛은 또 진한? 아 그래요? 역시 인스턴트인가? 이 원래 노란 이거 기장쌀 이것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밥이 진짜 무슨 약간 뭐 찰기가 없네요. 생쌀처럼.
우리나라에서 진짜 맛있는 거구나. 아 이게 태국 쌀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모델인 것 같아. 야 이 청란이 뭔데? 어? 노른자의 향이 달라. 오리알 맛이 나요. 오리알 맛이. 우리 아는 그 맛인데. 오늘 식사가 분명 한식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한식이 아닌 것 같은. 여봐라 햄 가져와라. 햄. 햄인데 육질이 있어. 이 약간 질겨. 이 고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짝짝짝짝. 바로 이거. 와 저 김치는 뭐 진짜 다른가요? 발효 잘 된 김치들이 타닥타닥 쏜다. 약간 톡톡. 아 시원해가지고. 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난 아까 먹어봤는데 그런 쏘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 서요. 네. 신김치네. 편의점용 김치는 컵라면이랑 같이 먹으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 김치구나. 네. 추억의 부동 소시지입니다. 야 이것도 진짜 나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어. 가서 먹어도 맛있나 봐. 역시 잘 되면 변할 스타일. 잘 돼서 변한 게 아니라 커서 변한 겁니다. 밀가루의 그 식감이 진짜 세다. 케찹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좀 힘들어요. 계란도 묻혔네. 계란물도 있고. 너의 표정이. 아 네. 아, 네. 네 표정은 독일 소시지를 원하고 있어. 아니야. 아 물 마셔야겠다. 아,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려고 여기 왔습니다. 비싼 게스트입니다. 비싼 게스트? 네. 어? 연예인인가?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아, 비싼 게스트가 아니잖아요. 네, 에드모입니다. 뻔짭니다. 뽀뽀뽀뽀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비싼 땅이라고 이렇게 사무실 뭐 건물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지 말. 아 싸. 아 에드모님이 고급 차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딱 차랑 사무실에만 투자했어요. 집은 9.8평입니다. 월세보다 자동차 할부금이 더 많아.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야수의 심장인 거야. 야 비싼 게스트가 무슨 카푸어를 데려오면 어떡해. 강호야가 까먹지 뭐 나가는 거 같던데. 자 이거 받으세요. 네? 5,000원이네. 당신 용돈입니다. 그걸로 쇼핑이라도 하고 오세요. 쇼핑을 먼저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저렴한 쇼핑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저렴한 쇼핑. 어릴 적이 생각나네요. 학창시절에 5,000원만 있으면. 야 학창시절에 5,000원이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지고 왕이었는데. 세상을 다 가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야. 오늘의 게스트. 네. 벤츠 차를 소개합니다. 30통에 네. 4,000cc. 4,000cc. 몇 마력? 몇 마력? 576 마력. 576 마력. 말 500 마리가 넘는 힘. 1억 6천. 1억 5천. 오, 자동차에 구걸어 붙는 거야? 네? 자동차에 구걸어. 우리 어디로 가요? 자, 아까 점심도 먹었으니 시원하게 빙수 먹으러 신라 호텔 가겠습니다. 빙수 옷. 아 그래 신라 호텔에 빙수가 또. 또 되게 프리미엄으로. 저 근데 배기음 들려드렸으니까 그 일반 모드로 전환 좀 해도 될까요? 아 네네. 그럼, 아 그럼. 네. 네. 어디 가실 계획입니까? 쇼핑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다이소. 다이소가 또 1,000원 이런 물건들의 성지 아닙니까? 과자도 싸거든.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이런 차의 오너들은 늘 바빠. 겉으로는 가오 잡지 않는다. 가오에도 등급이 있어요. 오. 이제 진짜 그냥 아 X나 이런 차야 개들. 아 여기 쓰면 안 되지 쟤는. 아 나 좀 비싼 차 주더라 이러면 이제 하급 가오. 오. 상급 가오는 응. 아, 저 그냥 형님은 그러면 하급이네요. 그럼 이제 다음 차로 바꿀 생각 있으신 거예요? 이제는 진짜 검소하게. 왜냐면 이게 제 드림카였어요 사실은. 네. 드림카 3년 타니까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오 뒤 대만이 와요. 찍어주세요. 오 이거 뿌리에 물락을.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우와 야 무슨 호텔 입구 이렇게 생겼냐. 오 역시 비싸다. 살아있네. 비싸다 비싸다. 빙수 한번 먹는데 뭐 되게. 와
여기는 뭐 근데 이 오르막을 올라갈 마력이 안 나오면 못 가는 거구나. 오, 더 신라 기대가 된다. 야, 희한하게 쇼핑하셨네요. 막상 갔는데 살 게 없더라고요.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뭐죠 이거 초파리 트랩은 뭔? 거실에 초파리가 막 날아다니게 보여가지고 너무 성가셔서 난 못 참겠어. 그냥 방을 깨끗이 써야 초파리가 안 생기죠. 싱크대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거 홈런볼은 갑자기 다이소 홈런볼이 싸요. 전화밖에 안 한다. 이거는 집게는 갑자기 왜? 뭔가 꿀템 냄새가 나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을 찍을 수 있는 대박이다. 그럼 저기 높이 있는 달력 한번 찍어봅시다. 와 좋아요. 아 홈런볼에 집게 뭐 초파리 트랩하고 다 샀는데 1,000원이 남았어요. 소세 팥이랑 망고 삽입드렸고요. 이쪽 티스푼으로 비우되면 덜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얼마라고? 64,000원 풍돈이야 풍돈. 말을 입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팥 같이 먹어야지. 맛이 있지. 과일이 맛있네. 그치? 막 시지도 않고 적당히 달달한 게 딱 좋은 것 같아. 홍시. 오 맞아 맞아. 홍시. 홍시인데 좀 더 세련된 맛의 홍시야 약간. 확실히 응. 이가 시리네. 그건 형님 마이 때문에. 안쪽에 또 망고가 더 있네. 신율 자나. 침대 위에서 꽈자 먹으니까 초파리가 생기지. 아니 초파리만 상관없어요. 대박이야 이 초코파리. 자 강호이가 지금 망고 빙수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열이한테도 망고 빙수를 준비했습니다. 어 진짜? 근데 망고 빙수라고? 저렴한 망고 빙수입니다. 망고 플러스 팥빙수. 와. 오. 자. 자. 원래 여기다 우유 같은 거 부어 먹어야 되거든요. 우유가 비싸서 안 됩니다. 어휴. 얼음에 맛이. 아 나도 망고 빙수. 난 요거 진열이한테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봐야지. 요건 못 참겠어. 전화 받네. 야 뭐라 시부리네. 나 이거 팥빙수 먹는데요. 나도 비싼 거라길래 뭐 좋은 거 먹을 줄 알았더니 그냥 빙수 먹는다. 이 빙수라고? 내 주주 빙수라는데요? 나도 망고 빙수. 안무지 아니야 저거? 이거 뭐야 안무지야?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 또 무슨 비싼 거 주려고. 자 이번 저녁 식사는 편의점에 가서 직접 사오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편의점이? 강호이는 가장 비싼 음식 3가지, 진열이는 가장 저렴한 음식 3가지로 사오시면 됩니다. 껌과 과자류는 제외하겠습니다. 식사 될 만한 것들 기준에서 도시락 중에 좀 약간 프리미엄 한 돈만원 했던 것 같은데. 비싼 게 뭐고. 일단 언뜻 생각했을 때 제일 비싼 거는 뭐 편육 같은 거야. 족발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비싸요. 3가지 맛 오징어 6,000원. 오징어 왜 이리 비싸나? 아, 역시 제일 비싸봐. 아니 솔직히 편의점 싼 거 찾으려면 가격적으로 따지면은 요즘 라면도 1,000원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대흥동 간다. 이 물만은 빼면 안 돼요. 수돗물 끓여 먹기 너무 힘듭니다. 만나. 에헤이. 자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영수증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생수 핫밥? 깨끗한 비빔면. 비싼 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만한 겁니다. 빠밤. 와 요런 레토르트 요거 7,900원 1위. 뭐예요 이게? 말은 없지만데 9,900원. 따란. 아, 예, 예상하신 머릿고기 11,900원입니다. 와, 장춘도 올 거네. 다 술 안주 다 사고 보니까. 사실 이거 컵라면만 못해요, 이거 다. 제육칼면, 머릿고기, 오징어. 비싼 만큼 푸짐해 보이네요. 확실히 구성이 좋다니. 거의 뭐 안주 삼형제거든요. 진열이도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진짜 그냥 딱 편의점스러운 느낌. 요거 세 개 다 합쳐도 3,000원이 안 되거든요. 진짜 2,000원 얼마 했어요? 그것도 싼 편의점 물을 샀습니다. 삼다수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나 이거 세 개 다 합치면 3만원입니다. 와 이거 솔직히 그냥 비싼데 진짜 이건 진짜. 고기도 듬성듬성 보이네요. 그러네 고기가 있네. 8,000원인데 고기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그 레토르트 식품에 있는 그 고기 맛. 이런 더운 여름날 시원한 거 먹어야죠. 비빔면 이런 거. 저도 참 비빔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맛있어. 요 매콤 달콤 새콤한 요 맛. 제육볶음 양념에다가 면을 비벼 먹는 맛은 그래 좋아 보이죠. 보인다. 아 머릿고기. 진짜 이게 술안주인데 술 취해가지고 그냥 편의점 들어가고 물 겁나 하다가 그냥 머릿고기 가격 안 보고 찍을 때 와. 솔직히 이 아빠 저 머릿고기랑 크게 뭐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못 따라온다 이거. 이 저렴한 맛이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아, 나도 자꾸 저기에 눈이 가네.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조합도 너무 좋아요. 이 편의점에서 이 파는 게 아 돌돌 말아갖고 뭔지 아시죠 이거? 와. 아, 잘 만난다 갑자기. 먹을 때. 와. 야, 내 거보다 더 맛있게 먹는 거야. 와, 훨씬 맛있어. 어우, 냄새. 어우, 어제 냄새 바로 난다. 야, 근데 진짜 리얼 고징어네요. 참기름 고추장이네. 와. 면을 너무 짜게 먹어가지고 목이 너무 마르다. 아, 씨, 물 다 먹고 있네. 아! 다시 수돗물 먹어야겠네요. 아, 끓여놓은 거 다 먹어가지고. 아, 여름이라서 이 물이 별로 안 시원해요. 어, 바로? 자, 배고프시죠? 자 간단하게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안 간단하잖아요. 비싼 야식 아구찜. 가격에 비해서 약간 콩나물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지. 그리고 저렴한 야식 라면입니다. 아 비록 쌀지언정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 자 하지만 그냥 드실 수 없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마치실 때마다 한 입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돌아온 영화 퀴즈입니다. 어 이거 우리 전문 분야인데. 어, 둘 다 좋아. 자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무슨 영화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아 그래. 첫 번째 보여주세요. 정답! 대사를 맞히는 거라고요? 면 무슨 영화인지. 무슨 영화인지. 아 형아 라붐. 정답! 예스! 영화가 기억이 안 나고 노래만 기억이 안 나. 유명한 장면이라서. 아구찜 한 입 먹기 힘들 텐데. 야 이 근데 아구찜 내가 알던 아구찜하고 좀 다르다. 이 뭐 와 이래? 순살입니다. 어? 누가 봐도 뼈 겁나 많은데요? 어? 약간 욕심의 느낌이 나는데. 어 이거 욕심부리다 훅 간다. 아 뜨거울 것 같은데. 순살이라고? 제가 잘못 시켰나 보군요. 미안합니다. 아, 순살이 조심히 드십시오. 자 순살 아구찜이 아닌 관계로 천천히 드셔주십시오. 아, 두 번째 문제 갑니다. Let's go. 핫 정답. 자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야 터미네이터를 시리즈 원. 정답. 네! 정답 터미네이터 2. 정답. 이걸 어떻게 알았대. 순살이 아닌 관계로 원이 먹겠습니다. 어 원이로 갈아탔어. 아 환승. 결국 아구를 포기하고 말았대.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시리즈까지 맞춰. 핫 에 정답 월드워제트. 땡. 아 뭐지 저거. 어 나 처음 본 장면이다. 나 알포인트. 땡. 자 감독이 마이클 베이 감독입니다. 정답. 강호이가 좀 더 빨랐습니다. 트랜스포머. 땡. 어 어. 그거 아니야? 자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 레슬러였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죠. 정답. 더 락. 정답. 야. 더 락. 울기 전에 먹어줄게. 생각해보고 저는 저녁에도 면 먹고 지금도 면 먹는 거.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정답 크리스마스. 아 땡! 아 정답 러브 액츄얼리. 정답! 아 맞다. 안에 요 아구찜 살만 좀 발랐습니다. 오 밑작업을 못하네 못하네. 국물이 없어졌습니다. 아, 돼. 자, 다섯 번째 문제 갑니다. 정답! 트루먼 쇼! 정답! 예!
아, 본 거라 다행이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오케이. 두 문제. 자, 여섯 번째 문제 갑니다. 정답. 사랑과 영혼. 정답. 아, 고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에 남자. 정답. 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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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니 시리즈 때문에. 어. 미션 임파서블. 과연? 과연? 바지를 보니까 원. 아, 정답. 바질이 조금 아쉽더라고. 옛날 거더라고. 바질. 오, 잘 먹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래. 죄송합니다. 아, 잠시 기다리십시오. 왜요? 저렴하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샤워 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샤워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 비누 하나로. 두부 아니에요? 비누 하나로 온몸을 딱 구석구석 씻으시기 바랍니다. 와우. 오, 시원하다. 아유, 차가워. 아유, 차가워. 오우, 야, 그 냄새가 약간 반방 비누 냄새. 거품이 좀 났나요? 아유, 맛있다. 기상. 비싼 멤버 때 좀 비싸게 기억해보세요. 야, 정말 예술적. 아이고 저렴해. 자, 오늘의 아침 미션, 비싼 음식 구분하기 미션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승자에게 비싼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드디어 내가 신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막판 뒤집기 찬스를 드리는 겁니다. 아, 좋아. 어제부터 비싼 걸 먹은 나의 입맛은 저는 지금 누구보다 비싼 걸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자, 이 둘 중에 비싼 커피와 저렴한 커피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색깔이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 얘가 좀 더 진하네. 어, 색깔이 변하고. 한 입만 드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좀 가벼우십니까? 느껴버렸다. 나 커피를 안 마시는데도 뭔가를 알 것 같아. 동시에 더 비싼 커피를 골라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거. 여기 밑에는 이디야. 아, 역시. 이건? 아, 편의점. 편의점이네. 이디야가 더 비싼 거였네요. 두 분 다 1점 획득하셨습니다. 이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첫 번째는 맛보기였습니다. 아. 자, 둘 중에 하나는 카페에서 파는 초코라떼, 하나는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라떼입니다. 겉보기로는 정말 비슷하거든요. 아까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네. 근데 느낌 왔습니다. 이쪽이 좀 더 밍밍한 느낌이에요. 네, 이쪽이 좀 더 달아요. 달고 뭔가 맛도 다채로워요. 좀 더 뭔가 과일 트로피컬한 향도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거. 서로 갈렸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달았어. 강호이는 1번을 골랐고 진열이는 2번을 골랐습니다. 더 비싼 초콜릿은 무엇일지 1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안돼! 2번이 더 비싼 초콜릿이었습니다. 자, 현재 진열이 2점, 강호이 1점입니다. 아, 좋았어.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는 프랜차이즈의 호박죽, 다른 하나는 편의점의 호박죽입니다. 와, 식감을 느끼고. 맛은 네, 맛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1번 은근히 집박합니다. 대박이 분명히 많이 느껴졌다. 1번이 좀 더 씹히는 감이 좀 있었던 거 같지. 그치. 뭐 있어. 그 호박 그것도 씹혔어. 그러면 당신은 이걸 고르겠네. 프랜차이즈.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똑같이 가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이거야말로 프랜차이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본 적 있는데. 야, 본 적 있으면 맞으면 안 돼. 아, 내가 하는 단호박은 단호박 인공 맛이었나 보다. 자, 현재 2-2 동점. 이야. 연장전 들어가겠습니다. 연장전 있나요?
자, 연장전입니다. 하나는 노르웨이 빙하지대 천연지 안반수고, 다른 하나는 정수기 물입니다. 아, 나는 그거 못 먹었어요. 이건 저에게 유리하군요. 원래 비싸게였던 강호이가 유리한. 자, 하지만 여기서 진열이가 이긴다면 막판 뒤집기 찬스에 성공하신 겁니다. 제발 신분 역전 넣어보자. 노르웨이라는 노르웨이의 그 청량함이 느껴야 된다고 했죠. 아. 그 청량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더 비싼 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버스. 자, 서로 엇갈렸습니다. 지금 1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자, 노르웨이 빙하 퇴적층이거든 밑에. 아, 근데 솔직히 진짜 난 모르겠다. 버스 많이 안 먹어가지고. 아, 노르웨이! 와, 노르웨이란다 이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뭘 마셨냐? 깜짝 맞아. 자, 진열이 막판 뒤집기 성공! 예! 뒤집기. 다시 노르웨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햄버거, 치킨, 참치, 초밥, 피자.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아, 진짜 비싼 거랑 싼 거 구분하기 좋은 것들. 와. 피자로 가겠어. 와. 자, 비싼 피자와 저렴한 피자입니다. 와, 피자니 너무 큰가? 피자란 이름 붙이지 마라. 와. 야, 그거 토핑 다 때려 박은 것 같은데요? 와, 싸다. 이거 그 골드링인가 이거? 이 리치 골드. 와, 리치 골드. 이건 뭡니까? 이 초록색 이 건가? 초록색깔이 아보카도. 아. 네, 아보카도 쉬림프 피자입니다. 이야. 자, 이래가지고. 오. 이야. 와. 아! 어제 먹은 호텔 빙수가 제일 정보였는데. 이거 솔직히 비싸. 야, 순살 아버지 아닌가 기로 천천히 드세요. 다시 노르웨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빙수가 이 피자보다 비싸긴 했어. 값이 이 친구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지. 뭐 맛이 없진 않아요. 맛있어. 이거 뭐 한 여덟 조가 있으면 이거 피자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맛있게 해주라. 미안합니다. 예. 어둡지 않게 위로에 몰려다가 실패했네. 아보카도 이래 맛있었나? 와. 강호이가 또 간만에 비싼 거 걸렸다고 좋아했던 우리 강호이의 팬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돈 많은 거 걸리면은 그때는 꼭 진열이를 죽이겠습니다. 아, 왜 죽여요 사람을. 살려주세요. 현재 시간 2시 10분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 챌린지를 하면서 싼 게 비싼 거보다 좋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뭐 참겠더라고. 도마에 먹자 우리. 도마에 먹자. 몸은 저렴해도 마음은 비싸게. 마음은 저 예. 두바이 10성급 어때? 없어 보인다 하지 마라. 근데 보신 영화입니까? 근데 되게 형 봤어요. 형 유명... 아 봤나? 옛날 영화. 옛날 영화인데. 저... 그 내용이 뭐죠? 전 본 적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죽었어. 근데 나쁜 빌런으로부터 영혼인 채로 그 여자를 지켜주는 거야. 아~ 그리고 그게 우피 골드버그 배우가 나온단 말이야. 어. 그 사람이 약간 영매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주인공들 좀 이어줘가지고. 자, 자,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스포카! 오케이.